자, 코디왕 선발대회 1회차 내 상금 50억이고요 아니요.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코디왕 선발대회 당일입니다. 자, 일단은 메모장 켜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룰을. 네, 상금 50억이 걸려있고요. 자, 코디왕 선발대회 1회차 내 상금 50억이고요. 자, 참여 방법. 저한테 귓말을 때리시면 제가 랜덤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이제 유저님이 들어오시면,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들어오시면, 네, 마음에 들면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만약에 전원 합격이 나오면 점수를 드릴 거예요. 0점에서 네, 10점 사이로 드릴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귓말을 주시면 랜덤으로 초대를 합니다. 레벨팡으로 귓말을 도배를 해주시면은 자, 랜덤으로 초대를 하고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예요. 자, 일렉트로 카피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귓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코디가 별로네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별로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탈락입니다. 네, 나가주세요. 네, 다음 분. 자, 우리 윤호 담당 의사님. 일단 닉네임이 일단 이쁜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거 좀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차윤호의 담당 의사입니다. 네, 끝인가요? 아니, 뭐 학문이야.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심사 보라고. 개사키들아,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일단 정록이 합격. 별로면 별로라고 말해도 됩니다. 일단 전원일치 합격이 나와야 됩니다. 와, 일단 다 합격 나왔는데요. 합격 점수 플러스 EU. 예, 일단 정록이 4점이고요. 이제 아무튼간에 그렇게 써주면 돼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아셨죠? 무난한데 아직 인재가 많을 것 같다. 윤호 담당 의사님 일단 4점이고요. 네, 영주도 3점이고요. 인상 깊진 않지만 그래도 의사 컨셉 나쁘지 않았다. 자, 우리 떠닝님. 자, 떠닝님 4점 초반에 보자마자 웃겼는데 보면 볼수록 익숙하다. 자, 아무튼 심사위원 기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다음은 승재. 그러면은 총 15점입니다. 예, 윤호 담당 의사님 15점이세요. 15점. 자, 다음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제노스님 초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노스님 오세요. 나가주세요. 예, 탈락입니다. 탈락. 나가주세요. 자, 다음 손님. 그, 나가주세요. 세틸길드 같이 생겨가지고 탈락입니다. 탈락. 자,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긴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무난한데? 아, 이런 거 많이 봐서. 아, 좀. 일단 컨셉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아빠. 아, 일단 소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자, 점수 공개합니다. 자, 3, 2, 1. 18.5점. 현재 최고가인데, 최고점이네요. 소개는 좋았지만 코디는 너무 흔하다. 예, 나가주세요. 18.5점. 자, 다음은 365회님이세요. 나가라. 일단 나가세요. 나가세요. 일단 최소한의 양심이 없네요. 네. 아, 컨셉이 뭔데요? 일단 들어볼게요. 네, 나가요. 나가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빨리님이세요. 네, 빨리님 초대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생긴 게 좀 특이한데. 아, 졸리다. 아, 졸린 사람이에요. 와, 졸리세요? 정벌이세요? Z? 정벌이신가요? 말씀하시네. 앉으시네. 탈락. 나가주세요. 앉으시네. 나가주세요. 네. 좋아? 난 별론데? 오케이. 그럼 점수 공개. 일단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컨셉은 괜찮은데? 일단 점수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4점. 5점. 이게 코디왕인가요? 역겹왕인가요?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17점이네요. 현재 2등이십니다. 네, 우리 빨리님 17점이시고요.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자, 우리 아람네 똥이님. 네, 곤무 컨셉 나가주세요. 너무 흔합니다. 다음 분. 예, 파동님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점수 공개 가겠습니다. 3, 2, 1. 전 4점 드릴게요. 네. 뭐야? 야, 승재 점수가 후하네. 21점? 와, 너무 높은데?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아, 컨셉 준비했었구나. 미안합니다. 네. 네, 나가 주세요. 골덕 씨.
네, 나와주세요. 어, 일단 현재 1등이세요. 고라파덕님. 환자야님. 아, 일단은 닉값 하시는 분 오셨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디 소개. 예, 코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야! 포경수술은 왜 물어봐! 맞아요? 근데 왜 눈에 붕대했어요? 네, 일단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우리 환자야님. 어, 총. 와, 점수가 17점에 20점. 네, 일단 닉값 잘해서 점수 잘 받은 것 같아요. 어, 다음은 우리 초록 물뱀님이세요. 네, 초록 물뱀님. 네, 초대 받아주시면.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초록 물뱀이고요. 네. 뱀 같은 그건 안에 감춰둬서. 아, 일단, 아, 뭔 드립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탈락입니다. 소개가 좀 별로네요. 네, 일단 탈락입니다. 소개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면접을 볼 때도 소개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귓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다음 뻑땡님 초대하겠습니다. 어, 이런 코디는 처음 보네요. 자, 소개 들어볼게요. 바에서 일하고 있는, 뭔 소리야. 전체 이용가예요. 탈락. 나가주세요. 지금 전체 이용가에서 뭐 하는 거야? 자, 다음 악토버님. 탈락. 죽대 기만하시네. 나가주세요. 죽대끼면 탈락입니다, 일단. 저거는 코디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나가주세요. 자, 다음은 나플라님 초대드리겠습니다. 와, 개똑같네. 와, 이건 일단 전 합격. 어,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어, 굉장히 일단 코디 좋은데요? 자,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3, 2, 1. 와, 나플라님 좋습니다. 2점, 누군지 몰라서 죄송해요! 떠니님 나폴라 누군지 몰라요. 16.5에 몇 점이야? 23.5점. 그래도 현재 1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1등이세요 현재. 축하드립니다. 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심사위원이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독특한 코디나 뭔가 좀 코디왕에 선정될 만한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여성적으로 옷 벗어서 남자면 인정합니다. 남키면 인정합니다. 남키면 일단 벗어주세요. Hello. 남자야. 뭐야, 머리 어떻게 한 거예요? 어, 컨셉 좋은데? 네네. 아, 유전이요? 자, 일단은 아, 점수 보겠습니다. 어, 이분 좀 기대가 되는데요. 3, 2, 1. 저거 14.5에 22.5에 30.5점. 와, 우리 여성적으로님 30.5점으로 현재 1등이십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어, 유력한 우승 후보죠? 자, 다음 백발의 힐라님이세요? 네, 힐라님 들어오세요. 백발이 아니네요? 불편한데? 어? 저 컨셉은 좀 괜찮은데? 공격을 중지하세요. 힐라가 공격을 반사할 걸. 뭐 멘트를 다 외웠네? 그 힐라님 초밥이시잖아요. 일단 점수 드릴게요. 자, 3, 2, 1. 어, 잠시만요. 어, 백발의 힐라님. 어, 점수 좋습니다. 자, 7, 3, 21에 29점. 어, 현재 2등이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어, 일단은 근데 어, 진짜 엄청난 미친 그냥 존나 웃긴 코디가 일단 보이진 않네요. 네, 나가주세요. 자, 다음은 래퍼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래퍼님 들어오세요. 아, 너무 흔합니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많이 왔어요. 아쉽지만 따라단딴딴딴딴 나가주세요. 다음은 어둠의 곱등이님. 예, 어둠의 곱등이님 들어오세요. 나가요. 네? 나와주세요. 이거 광택 기능 없습니다. 그 직접 나가시는 건데. 네, 나가주세요. 치트키스네, 개사기. 님 좀 불편하다. 나 소개해봐. 아, 달려있구나. 진짜 꽃추네. 꽃이라서. 아, 맞네. 니값도 하네. 오, 이 새끼 컨셉 조지네. 오, 좋다. 근데 닉네임 그딴 거 하지 마라. 어, 일단 뭐 나쁘진 않네요. 3, 2, 1. 8점? 8점? 일단 28.5점으로 현재 3등 축하합니다. 토니님, 이거 왜 8점이에요? 취향적이에요? 네. 일단 꼬추님 나가주세요. 오씨, 저 새끼 끝까지 니까 바네. 불편하네.